예리고의 소경.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리고에 들렀다가 다시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어요. 나사렛 예수만 잘 따라가자고. 그래, 맞아 맞아. 따라다니다 보면 우리도 기적을 볼 수 있을 거야. 그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안목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. 뭐? 나사렛 예수? 예수님,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아이고, 근데 여봐요. 좀 조용히 하십시오. 다윗의 자손이시여,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여봐요, 좀 조용히 하세요. 여기를 좀 봐주세요. 아우, 시끄러워. 그를 불러오세요. 이봐요, 용기를 내어 일어서요.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.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.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? 선생님,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. 가보세요. 그대의 믿음이 당신을 살렸습니다. 세상에, 예수님, 이제 앞이 보입니다. 예수님이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.